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올 대선을 앞두고 열린 마지막 국정연설에서 공정사회를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국정연설 처음으로 북한 핵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에서 이기범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올해 오바마 대통령의 신년 연설 화두는 공정사회였습니다. 똑같은 규칙에 따라 모든 사람들이 책임을 다하고 그에 따른 몫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공정사회는 부자들에 대한 세금 인상으로 구체화됐습니다. Tax reform should follow the Buffett rule. If you make more than $1 million a year, you should not pay less than 30% in taxes. 무역도 공정무역을 강조했습니다. 지적재산권 침해와 불법 보조금 문제를 들며 중국을 겨냥한 뒤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할 기구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탐욕스러운 월가에 대해서도 칼날을 겨눴습니다. 더 이상 사기적 수법은 통하지 않을 거라며 금융사기 조사기구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해외로 일자리와 이윤을 옮기는 다국적 기업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기본 세금을 물릴 것이라고 선언하는 등 미국 내 일자리 창출도 강조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연설과는 달리 올해 연설에선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를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에서 CBS 뉴스 이기범입니다.